오늘 말씀 계시록 말씀인데요. 계시록은 사실 다들 설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하시는데 웬만한 분들은 잘 손을 안 대려고 그러시죠. 워낙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또 잘못 해석을 했다가는 또 이단 소리를 쉽게 듣기 때문에 잘 강해를 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강해하지 않는 또 책을 하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정권적으로 그냥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할 때마다 이걸 좀 주님의 백성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뭐 성도님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다고 이렇게 저에게 인사치레로 하시는데 거의 전에는 한 30분 설교를 했었는데요. 레위기 하면서 지금 1시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뭐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거의 이제 비몽사몽 계신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은혜 받았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말씀이 이제 새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기는 하시는데 막상 어디 설교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목사님들조차도 뭐 너무 어렵게 한다든지 또 너무 쉽게 한다든지 너무 비유로 이렇게 하신다든지 또 너무 이렇게 이 666은 뭐 베리칩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때 우리 팬데믹 막 시작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목사님 이럴 때 요한계시록 설교해야 되지 않느냐? 베리칩 뭐또666이 바코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이저 주사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 다들 이제 아시게 됐죠. 정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또 사람이 맨메이드죠. 사람이 작당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만천하가 조금만 이제 인터넷 신문을 들춰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뭐 사람 뭐 음모론이다 뭐 그랬지만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들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계시록 오늘 16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저겁니다 저거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그거는 아닙니다. 좀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한 눈을 하나 띄워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예전에 배우셔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하나 알려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오늘 보니까 16장부터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죠. 본격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했던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서 이 풀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성전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곱 천사들에게 뭘또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러면 일곱 명의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씩 다 대접을 받고 그걸 이제 땅에 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일곱 천사들은 순종했는가? 당연히 천사들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작당 모의를 해서 불순종한 이제 천사들, 옛 천사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그런 부류로 이제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셨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이 천사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일곱 천사들에게 가서 쏟으라 했으니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안 쏟았습니다. 아, 쏟긴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쏟았다는 말은 다른 데 쏟았습니다. 그러면 악불사 이 천사들이 또 반란 모의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먼저 어디다가 대접을 쏟으라 하셨죠? 땅입니다. 근데 2절만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어로 표현하면 so far so good입니다. 잘했습니다, 천사가. 근데 3절부터 이상합니다. 둘째 천사가 어디다 쏟죠? 바다에다가 쏟아요. 이거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까? 땅에다 쏟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어디다 쏟죠?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넷째 천사는 아예 전혀 엉뚱한 데 쏟죠? 해에다가 쏟습니다. 어쩌려고요? 쏟을 수는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는 어디에 쏟습니까? 17절에 공기에다가 쏟습니다. 대접을 공기에다 공기 중에 확 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벌써 첫 번째 천사 빼놓고 나머지 둘째부터 일곱 번째 천사들은 다 불순종했네요. 여기서부터 우리 걸려야 되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막 잡아 뜯듯이 씹어서 막 그냥 잘근잘근 씹듯이 뜯어버리려고 하는 고기 뜯으실 때 여러분 살짝 하나도 남기면은 이게 얼마짜리다면서 안 남기고 살살 발라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이 전혀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할렐루야로 넘어가죠. 그럼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20, 30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은 온갖 목사까지 됐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10년을 목회했는데 뭐 했던고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말씀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서 그런 말씀 표현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일곱 대접이 쏟아진 곳은 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물질 세계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 그 어떤 존재를 통해서 분류를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처음 것은 땅이죠. 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죠? 물이 분명히 나왔었죠? 아까 바다도 나왔고, 강, 물의 근원,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 그렇죠? 물이죠. 또 한 가지는 어딜까요? 세 번째. 공기, 아까, 그렇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천사, 공기였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디죠? 태양입니다. 태양, 해, 그죠? 해, 태양. 자,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태양은 한 그 one of them이고요.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 또는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뭔가 하나 그림이 싹 지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예전에 뭐 전래동화라든지 또 이솝우화라든지 심지어는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도 안 그래도 이제 큰아들한테 야, 너 요즘에 무슨 게임 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다 그래요. 그러면 너는 거기에서 어느 편이야? 라고 하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고대의 산물입니다. 모든 이 온 삼라만상, 온 우주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고대인들의 기초적인 아주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elemental spirit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물이 있고 불이 있고 공기가 있고 흙이 있다면 그냥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이면에 역사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그걸 정령이라 그러죠. 정령신학이라 그러죠. 신앙이라 그러죠. 이 스피릿이 관장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모든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도 바로 이 땅, 물, 공기, 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 이 구성 요소가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신적 존재들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모든 구성은 다 신들이 관장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아이들 게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했더니 저는 불의 편이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놀라실지 안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40대까지도 게임합니다. 50대 저 정도 되면 50대 되면 이제 게임에서 좀 탈출을 하죠. 그런 정도는 안 한다. 이제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잠깐 가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요. 다 뭐 하느냐. 심지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대기업의 중력처럼 보이는 분들인데도 핸드폰 가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드라마를 보던가. 물론 그 간혹 가다가 한 10명 중에 한 11조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인생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을 받아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워낙 한국은 뭐 공부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게임을 통해서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던 안 믿던을 떠나서 그냥 처음부터 눈 뜨자마자 보는 것이 이 네 가지 요소가 있고 이 뒤에는 신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세뇌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땅, 물, 태양, 공기, 불, 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고대의 헬라인들이 무조건 믿었던 신들입니다. 네 신은요. 자, 왜 이런 어려운 얘기 또는 뭐 철저한 얘기 같이도 느끼기도 하고 또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질문하실 겁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있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그 당시에 이 1세기 독자들, 초대교회 독자들, 요한계시록을 처음 든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21세기, 2000년이 훨씬 지난, 가까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아니 천사들이 왜 이러지? 이상하다. 이러고는 그냥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믿어야지.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먼저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늘에서만 전혀 이 땅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것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걸 환상 중에 보고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조차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비를 그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딱 하면 척하면 무엇인지를 알아먹을 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을 유비로 설명하시듯이 알려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절어 있었던 우리의 문화에 맞게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경은 2000년 그죠? 최소한 2000년에서 많게는 4000년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간이 엄청나죠. 400년이라 그래도 엄청날 텐데 40년이라도 강산이 몇 번이나 뭐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뭐 1년도 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고대 헬라의 네 신이 땅, 물, 열, 공기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특별히 헬라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다 헬라 문명에 아주 절어 있는 아주 장아찌처럼 이렇게 담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상과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6장을 펴놓으셨으니까 우리 기왕이면 조금 더 찾아보실까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7장 제가 아까 초반에 1시간 설교한다고 말씀드린 걸로 착각하셔서 야, 큰일 났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5페이지 있습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네 천사가, 그렇죠? 네 명의 천사,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천사가 뭔 일을 주관하고 있죠?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은 지금 바람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14장 앞에 우리 뒤로 가시면 되고요. 아까 읽으셨던 16장 앞에 있습니다. 14장 18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어떤 천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뭘 하고 있죠? 불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천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16장 5절에 보니까 아까 분명히 나왔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말만 들어도 고대 헬라인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분명히 물이라 그러면은 비나이다 물의 신이여 라고 했던 고대 헬라인들 앞에서 사도 요한은 그 불의 신, 물의 신, 공개 신, 따로 흙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 수준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의 수준에서 다루는 영역이지 절대 다른 신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냥 한방 먹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살짝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정령들을 다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옛날에 한때는 소나무 뿌리가 영험하게 하나 생겨도 뿌리가 아니죠. 소나무가 하나 멋지게 생겨도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사 하나 떠놓고 어디에다가 바위 모양이 하나 신비하게 생겨도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돌봐주시옵소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내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얘기인데요. 이 배경 얘기인데요. 헬라인들이 아까 지구의 이 모든 스트럭처가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는 전 세계가 헬라 문명화가 됐거든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나갑니다. 아이들 젖대자마자 학교를 입학하면은 이 네 가지 신들을 반드시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데 뭐 어떤 영화냐면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저도 가서 열심히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영화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령 신학이 들어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Fantastic Four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보셨어요? 이야, 저희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문화생활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이런 수준인데 딱 알아들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3분. Fantastic Four라고 거기 보면은 네 종류의 인간 아닌 신적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흙처럼 생긴 인간이 하나 나오고 불덩어리 인간이 나오고 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 네 인간들이 아니 네 신적 인간인데 갑자기 순간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네 명이 합쳐가지고 합체가 되면 전 세계에 문제에 일어나는 악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도멸하고 뭐 살려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 문화가 점점 더 유대인들에게 집중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집방만 나가면은 너는 물의 신을 믿어 불의 신을 믿어 뭐 이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난제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은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7권은 아예 이게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무슨 얘기냐? 천사의 관점에서 오히려 사도 요한 아니 유대인들은 천사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 네 종류의 신이 있다고 믿는 영역은 실제로 천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는 신들 수준에서나 다스리는 영역이지 그런 신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그런 대항하는 신관을 이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파하고 극복을 해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유대인들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헬라 문명을 격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한 것이 바로 복음서들이고 서신서들이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정리해 드릴게요. 공간 복음서만 보면은 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00년 동안 구약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 시기에 많은 격동이 있었습니다. 막 그리스가 덤벼들고 로마가 또 집정하고 그 사이에 문화와 문명들이 충돌하고 사람들은 어디다가 입을 맞춰야 될지 어디에 빌붙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데 지금 헬라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잠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뭔가를 섬기도록. 아, 이 지역에는 뭐가 쎄? 이렇게 묻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불의 신이 쎄? 아니면 물의 신이 쎄? 이 지역에 가면은 지옥에 있는 신이 쎄? 아니면 저기 하늘에 있는 신이 쎄?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막아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알지? 네 명의 신적 요소들 다 알지?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다 천사들이 부리는 영역이지 절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한마디를 더하느냐? 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해내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충격적으로 공기, 물, 흙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신으로 예수님을 등극시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4장에 뭐가 있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하나 생각해 내실 겁니다. 뭐예요? 파도가 막 넘실대고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아우 잘 됐다 이러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는 뭐 하시죠? 바다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죠? 기억나시죠? 거친 바람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똑같은 4장에도 보면은 같은 4장인데요. 어디다가 명령을 하세요? 바다에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바다 한 신적 요소라고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갑니다. 5장 넘어서 6장에 가면은 아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우리는 그냥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런 배경을 지식이 없으면, 야,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역시 대단하신 분. 그 베드로처럼 나도 물에 한번 걷고 싶어. 그냥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바다는 뭐예요? 신적 요소죠.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인데 그 위로 예수님이 바다를 저벅저벅 발로 지디기면서 오시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발로 발발하는 찬양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런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밟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신적 요소가 다스리는 어둠의 영역, 바로 그런 흑암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을 주님이 밟으면서 보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잘 아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술 떨어진 집에 가면은 여기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뭐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주님은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 그 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불. 불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와 바람과 물은 조금 쉽게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텐데 불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루실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장티푸스인지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장모님을 나았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마가는 무슨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다고요? 열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은 어떻게 다스려요? 흙. 흙을 다스린다. 이건 좀 어렵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봉사, 장님을 나수시는데, 낫게 하시는데, 다른 때는 그냥 띄워주시죠. 그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는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죠. 아니, 왜 그렇지? 지금 갖다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왜 흙을 갖다가 여기 발라서 더 안 보이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진 흙으로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흙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는요, 더 고대인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어? 정말? 그게 맞아? 확실해?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대인들은 각 영역에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다 주장하는 신이 있다고?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못 믿겠어? 라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런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로 뭐 그렇지 않나? 예수님 다 다스리지 이러시는데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저기 하늘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 믿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조상들은요. 하늘은 내자입니다. 사자성어처럼 들리시죠? 옥자로 시작합니다. 옥황상제. 아, 한국을 또 한참 떠나오셨는데도 기억하시네요. 옥황상제. 그 다음에 저기 지하는 누가 다스리죠? 지하. 영화도 나왔잖아요. 염라대와. 이게 문화 속에 우리에게 절어 있다고요. 아, 이제는 그런 건 안 믿지 하지만 이 밑바닥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다는요? 용화. 우리 사모님 그냥 뭐 100점 만점이십니다. 그 다음에 동네 어디 가시잖아요? 동네 어기. 아이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동네마다 어기마다 뭐가 세워져 있죠? 선앙당 세워져 있고 옆에 뭐 이렇게 그 갓 쓰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장군이죠? 그 무슨 장군입니까? 천하대장군. 근데 그 천하대장군만 하나 있습니까? 아니죠. 지하대장군도 있어요. 예, 지하 여장군.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만 가면은 거기에 다스리는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죽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화와 문명들이 지금까지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많은 제국 속에서도 이 내용은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지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슬러 보면 다 기억하셨잖아요. 100점 만점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볼까요? 내가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변호사한테 먼저 찾아가십니까? 그게 신적 요소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잘 아는 명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오매 불망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 의사 먼저 전화 걸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예약도 해놓고 돈 좀 먼저 뒷받침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잠식되어 있는 어디로 가든지 신적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바꿔치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입술은 우리 교회 가면 어떻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죠. 근데 교회당 예배당을 딱 나와서 자기의 본업에서 비즈니스 현장에 딱 가면은 돌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왜요?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에서 저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은 비즈니스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평신도들의 이 아픔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 몰라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허나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속에 내면 속에 그래도 세상은 돈이 무섭더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이 물신주의와 이 우상과 이 탐심을 먼저 하나님보다도 먼저 놓는 마음은 행여나 없는지라고 퀘션하고 싶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실제로는 삶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우리가 염라대왕 모신다고 절대 얘기하진 않지만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 가면은 야 여기 하나님도 여기 손 못 대시는 것 같은데 염라대왕한테 내가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무의식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작동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입만 열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엎드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상천하지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고 심지어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뭐 하셨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두 번째 하고 가장 땅의 깊은 영역으로 내려가셔서 그 지역 그 영역도 지배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고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왜 승천하셨어요? 아니 왜 소로공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 굳이 보여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하늘에 뭔가 엄청난 기운만 보여도 먹구름만 보여도 아이고야 제우스 신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만이 하늘 영역의 지배자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독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무슨적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늘 내신 또는 뭐 바다 가면은 포세이돈이다 뭐 넵튠이다 이런 신들 이 신 저 신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섬겨했던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늘에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땅 깊은 음부도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고 바다 물 불 불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완성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정말 확신하시고 사십니까? 나만 있으면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느냐? 나만 있으면 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지면 주님 잠깐만요 하고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신들 알고 있는 신들은 이름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섬기지 믿지 않습니다. 응? 그럼 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것이고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왜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